YBN TV 뉴스입니다. 광주 내방동에서 원룸 신축 공사로 인해 뒷집 주택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원룸을 준공 승인해주고 미온적인 민원 처리에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의 김모 씨 등 세 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뒤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원룸 5층짜리의 건물을 짓기 위해 A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보자 김모 씨 등에 의하면 공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주택 담벽에 금이 가고 담벽 사이 통로 바닥 타일이 깨지는 등 주택 곳곳에 금이 가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날이 갈수록 균열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작은 방 안벽까지 곳곳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어서 이 주택에 사는 세 가구는 매일 불안한 마음과 심한 스트레스로 약을 먹어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어가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 씨 등은 집의 곳곳에 금이 가고 균열이 발생할 때부터 행정기관인 광주서구청에 너댓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2회 정도 방문하여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도 안전조치는 물론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김 씨 등은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 4월 25일 문서로 피해 사실 9곳 등을 적어 재차 광주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였는데 민원 처리 완료 예정일인 5월 2일을 훌쩍 넘긴 5월 9일에 회신이 왔는데 회신 이후 내용은 안전조치 여부는 한마디도 없는 형식적인 내용, 즉 건축 관계자 등에게 제기 민원과 관련 상호 적극 해결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양측 협의를 통한 합의 금액의 불일치에 관해서는 민사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아주 형식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이 가고 균열이 심해지고 있는 주택에 현재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주민을 안전하게 보살펴줘야 하는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불감증의 적폐로 생각된다면서 힘없고 약한 주민은 집이 무너져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기관, 시공사 및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도 하였고 또 2층에 살고 있는 주민은 공사 기간에 소음과 먼지, 진동 등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집에 금이 가고 균열이 발생한 곳을 보면서 현재 이사를 가겠다고 한 상태이며 1층에 사는 지읒 씨는 살고 있는 방 벽에 금이 가고 옆이 균열이 심해서 집이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면서 불안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어 취재진은 행정기관인 광주서구청 담당 책임 공무원에게 민원조치 매뉴얼과 민원조치 사항, 준공 허가 이후 주민 안전 대책 등을 물었는데 담당 책임 공무원은 민원 발생 처리 매뉴얼이 없다고 하였고 많은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건축주, 감리자, 피해 당사자 간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비건축사에 사무실 전화를 2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했고 시공을 했던 A건설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공사 현장 관리자를 찾았으나 퇴사를 했다 하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으나 전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아무리 건축법에 명시된 준공 허가 조건이 타당하더라도 최종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준공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 안전에 우선한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균열이 간 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깨지고 방이 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루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서구청에 전화를 여러 번 드렸었고 또 건축 설계사님하고 또 얘기도 나눴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건축 설계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안전 진단 정도만 이렇게 서로 절충해서 하자는 그런 말을 몇 번 하셨으나 서구청에서는 이제 제가 그냥 서구청에서 두 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왔다 가는 형식이었지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해결 노력이 전혀 없었다. 예, 없었고 건축 설계사만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를 몇 번 그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만 오고 갔을 뿐이지 건축주는 아예 의사조차도 없고요. 해결하라는 거 그냥 나는 법대로 하니까 너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식이고 이제 설계사님은 안타까워서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어쨌거냐는 언질만 주셨을 뿐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것이 그 서구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제가 민원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호관리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민사로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하고 그런 통보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누구도 나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법도 모르고 또 제출할 줄도 모르고 또 이러한 그 손해를 입고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관에서는 정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건물 뭐 그냥 짱짱한 이쁘게 잘 짓으면서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재산권 손해를 봐도 어디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라든지 우리 주민들은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그냥 날마다 그냥 이 시세스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건물 시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스트레스거든요. 또 저희 집에 지금 그 같이 사시는 분들이 2층도 계시고 상하방도 계시는데 임대자들이요? 네. 예. 이분들도 이렇게 막 사군데가 금이 가고 풀리기 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이사 간다 그래요. 다 보따리 쌓았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저희한테는 정말 압박이고 스트레스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생활에 일하는데도 정말 지장이 많아요. 이걸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일손도 잘 안 잡히고 또 저녁에 잠을 자면 이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편히 잘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는 막 그냥 날마다 진행하기 잘 안 보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를 세워놓고 보는데 하다 보니까 막대가 이렇게 막 부러져요. 아 지금 밀레가 압력에 의해서 부러지고 두 번째 지금 이거 자꾸 이게 지금 예 네. 자꾸 휘어지고 들어오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체감을 보다 이거 페인트는 누가 칠했어요? 저희가 칠했습니다. 막 벌어졌을 네. 때 칠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씀? 예, 그래갖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뭘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진짜 그냥 뭐 법으로 합니까 어떻게 대처할 줄을 압니까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억울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우리 사모님 남편 되십니까? 네. 아, 네.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하방에 가보니까 금이 벽이 갈라져 있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임대자들도 전부 다 불안해 못 살겠다 네. 아, 지금 이사를 가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사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어떻게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답하지요. 네. 왜 저희들은 힘도 없고 서민들은 이렇게까지 피해를 봐도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 피해를 봐도 누구한테 화살 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참 답답하고 잠에 잠 못 잡는다. 타이르 깨지는 소리가 유리 깨지는 파편 네. 이런 소리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제가 생겼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한테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 네. 초기 때는요. 그럼 설계자도 알고 있고 지금 근래에는 이제 타이르가 안들은 지금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저희 집 쪽으로 이 담장이 지금도 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는 말입니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 담장이 지금 움벽이라는 게
10cm가 저 지금 통로를 지금 압력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저기서 누르기 때문에. 예, 누르고 밀고 지금 위에 쪽에는 또 나무도 해졌지만 저 두 번째입니다. 저 여든 부분이. 예,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정말로. 자,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지금 생명 위험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서민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조치. 안전조치. 제가 네. 시공사 건설회사도 두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어떤 사람도 저한테 답변도 없었고 예. 예. 뭐 건축주를 통해서 설계사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건설회사 전화했다고. 그런 세상이 연장인데 시공사도 나몰라 해버리고 시공사 건설회사 나몰라라고 시공사 건설회사 부분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대웅 건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 사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취지가 돈 있고 그런 사람은 그냥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 모른 척 하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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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우리 서민에서 약자는 지금 금이 가가지고 생명 위험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에 하선할 수도 없다 예.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불공평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다 같은 국민이 똑같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고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뭐 법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민사로 해결하라고 통보만 주니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아, 네. 지금 그러면 지금 허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준공이 이 금각 이전의 공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지금 현재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행정에서 지금 준공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떨어진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 황당한 게 이제 여기서 건물 시공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더라면 왈가불가 할 일이 없을 건데 네. 여기서 건물 시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관할 행정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왔다 가는 형식에 불과했지 해결하려는 것이 오지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행정이 정말 소홀히 네.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행정이 과연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예. 왜 그랬냐면 그리고 이제 5월 2일까지 저희들한테 그 답변서를 주겠다고 하는데 5월 4일 날 답변서를 준 게 우편으로 온 게 상호 간에 접근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민사로 해결하세요. 그렇게 통보만 주고 형식상으로. 네. 네. 근데 그날을 5월 9일 날 2시 반에 제가 그 우편물을 받았어요. 근데 5월 9일 날 여기 준공 허가를 냈더라고요. 허가일이 5월 9일 날 허가를 냈더라고요. 제가 등기는 오후에 받았거든요. 그날. 근데 그날 등기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게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어 있는 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서구청에서도 알고 계시고 건축주도 알고 있고 건축 설계사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우편을 보내고 5월 9일 날 준공 허가를 내는 거예요. 해결하지도 않고서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